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선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포드의 뉴토로스 차량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10년식부터 차량 이제 외관이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차량 상태도 그리고 성능도 한층 더 개선된 차량이고요. 차량 주행거리 대비해서 금액대도 저렴한 차량으로 속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이제 상품화하기 바로 직전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먼지가 쌓여 있거나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가만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촬영 마치고 나서 바로 상품화 진행할 예정이니까 가만히 해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드 뉴토로스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에는 순정 할로겐 이제 제논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에는 이제 스크래치나 깨져 있는 부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범퍼에는 지금 약간 칠 까져 있는 부분들은 살짝씩은 있어요. 그리고 본네트에는 칠이 까져 있거나 돌이 튀겨 있는 부분 없고 앞유리창에도 돌이 튀겨 있거나 금이 가 있는 부분은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측면에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 40-50% 정도 여유롭게 남아있고 차량 휠은 크롬 19인치 순정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도 크롬으로 이제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는 뒤쪽에 살짝 스크래치 정도 있는데 티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랑 거의 동일한 타이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테일 램프에는 이제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는 따로 없는 차량이고요. 뒷범퍼 상태는 네, 꽤 깔끔한 상태이지만 살짝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약간씩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5 리미티드 차량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도 함께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시면은 이제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초대형 세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재공간 상태도 깨끗하고 굉장히 넓은 상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들 다 구비되어 있고 비상 장비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까지 확인했고요. 조수석 측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뒤쪽 쿼터에도 살짝 생활기스 정도 있고 뒷도어도 약간 생활기스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앞도어에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 커버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 이제 휀다 부분, 이제 휀드 부분 상태도 양호하고요. 앞 헤드램프도 이제 운전석 헤드램프랑 동일한 컨디션이고 앞범퍼 조수석 쪽 부분은 깔끔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토록스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로스 차량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바로 엔진룸 구성 안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는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냉각수통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냉각수 상태는 양은 반이 차있고 상태도 양호한 차량으로 양호한 냉각수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주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이제 교환은 편하게 권장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에어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즈박스랑 브레이크 오일까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 양호하고요. 양도 충분하게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토로스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렸고요. 시동 걸어놨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는 따로 잡소음 없이 정상적인 소리로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엔진룸 구성 안내 다 도와드렸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토로스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왔는데요. 실내도 이제 거의 이제 차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는데 실내도 굉장히 좀 울끈불끈 멋진 몸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많이 좀 울그락불그락 많이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차량 핸들은 가죽이랑 우드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클러치도 잘 나와주고 있고 핸들 리모컨 위에 헤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핸즈프리 기능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실제 주행 거리는 약 13만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두 개 키 이렇게 두 개의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센터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네, 문제없이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CD룸이랑 이제 블루투스 호환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니 스피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이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히터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에어컨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에어컨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조기 상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시거츠 포트랑 진유리 스크린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 조수석 이쪽 도어 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불 나오는 곳. 네, 지금 푸른색이죠?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색이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나요? 색이 이렇게 이제 실내 무드 등이 이렇게 바뀌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밑에 이렇게 지금 컵홀더 구비되어 있고, 콘솔 박스도 굉장히 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이제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운전석에는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가로서 움직이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위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토러스 실내 앞쪽 구성 안내 도와드렸고, 이제 뒤로 가서 뒤쪽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러스 차량 이제 뒷좌석까지 왔습니다. 일단 뒷좌석은 좀 굉장히 좀 넓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천장이 좀 높아요. 천장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실내 이제 뒷좌석도 이제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송풍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뒷좌석은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아니고 열선 시트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에도 컵홀더랑 그리고 암레스트 이렇게 팔걸이도 이렇게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일단 뒷좌석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따로 이제 가죽 상태가 이제 찢어져 있거나 이제 쭈그러져 있는 부분은 따로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토러스 차량 이제 실내 구성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제 포드 뉴 토러스 차량 외관적인 상태 보셨고요. 그리고 엔진룸이랑 엔진 소리, 실내 구성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10년식이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0년 5월 3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급은 3.5 리미티드 등록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3만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이렇게 실버 색상 가지고 있고요. 차량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 점검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카플레이스에서 포드 뉴토러스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저렴한 금액대인 39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또는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